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제너레이트입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VS 코드 화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스크린바에서는 이게 먹히잖아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코드를 스크린바에서 제대로 이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부분하고 어싱크 웨이트 프라미스 등등은 VS 코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번호로 따지면 120번부터죠. 120번부터 대략 아마 한 130분까지 VS 코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입니다. 주제가 제너레이터이고 소스 코드 등은 자바스크립트 인포의 제너레이터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VS 코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VS 코드를 쓰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데 화면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좀 빼놓을게요. 밑으로 빼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좀 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죠. 오른쪽에 좀 터미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열었다 닫았다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너레이트 펑션은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펑션에다 별표가 붙었으면 이건 제너레이터 말이에요. 제너레이터는 모양은 펑션인데 일반적인 펑션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트 시퀀스죠. 요걸 실행을 하면은 뭔가가 좀 되려나요? 컨솔 로그에서 컨솔 로그 하이. 그러면은 요 실행하면 최소한 요거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실행됐는지 볼까요? 하면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쉽게도 컨솔 로그 하이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니까 이건 일종의 팩토리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팩토리 펑션.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generate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요. 그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펑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펑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enerate 펑션은 generate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요. 요 generate 오브젝트. 그렇죠? 일자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console.log 해서 generator, 그렇죠? generator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 next를 붙여주고 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unction call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실행시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console.log 처음에 high도 나오고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true 다음에 네 번째는 단 true 계속 이후로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달라지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다르죠. generate next란 게 뭔지. 그죠? 그리고 generate 펑션이 return하는 generate object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너레이트 오브젝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것만 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그래서 제너레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제너레이터 글자에다가 또 읽으면 앵글드 브라켓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죠. 뭔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요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예제를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핑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일 거예요. 요렇게 제너레이터 되어 있죠. 다음에 let of입니다. 그러니까 console of 하면 let of for of 문장은 어디 쓰이는 거예요? for of는 이거는 어디 쓰이는 거죠? 오브젝트를 쓰는 거죠. 오브젝트의 필드들을 값들을 불러올 때 쓰는 게 for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enerate는 object라는 거죠. 어떤 object이고 그 value, console.log value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걸 실행시켜 보면은 재밌게도 이렇게 1, 2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컨솔 로그에서 제너레이터 봤었잖아요. 컨솔 로그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했을 때 이걸 지우고 다시 보면은 이건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generate of value 이렇게 긁어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generate는 must be an iterable이라는 거죠. iterable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iterable이 아니면 for 문장을 쓸 수가 없죠. 이트러블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은 초급 4년차 수업의 이트러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것은 3은 여기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1과 2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3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1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3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트러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트러블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트러블 하나, 지금 레인지라고 하는 이트러블. 심벌 이트레이터, 그렇죠? 심벌 이트레이터를 혹시 이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초급 4년차 자바스크립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설명드렸었죠? 심벌 이트레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시 심벌 이트레이트 다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지난 강의들 중에서 심벌 이트레이트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return 이렇게 하고 있고 next 펑션 지정하고 있죠.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range란 말이에요. range에다가 이건 뭐예요? 이건 spread operator잖아요. 그죠? spread operator를 쓸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operator is applied to 뭐라고 해야 되나요? iterable. 이거는 iterable에게만 적용될 수 있죠. such as like array. array와 같은 iterable에만 쓸수 있는 게 spread operator입니다. 이 spread operator를 요 range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레인지가 근데 뭐예요? 오브젝트잖아요, 오브젝트죠. 어레이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어레이를 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똥똥똥 해서 점세개 붙여서 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어레이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없이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1, 2, 3, 4, 5 이렇게 array 타입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range는 뭐예요? iterable. symbol iterate가 있으니까 iterable이죠. iterable object. 하나씩 하나씩 그 알맹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맹이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return first value current plus plus 이렇게 해서 from 1부터 to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이트러블입니다. 그죠? 기억을 되살려서 예전에 공부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 코드를 그대로 제너레이터를 써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제너레이터 시퀀스 해서 스타트 엔드에 있고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터라는 건 별표로 알 수가 있죠. 다음에 yield i for 문장입니다. for yield i. 재밌는 것은 이 제너레이터 시퀀스가 이렇게 하면은 console log. 그래서 제너레이터 시퀀스 이걸 이렇게 넣죠.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형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코드랑 이 코드랑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코드는 여기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코드를 보시면서 제가 좀 바꾸는 것도 있어요. 바꾸는 것들 참조해가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